꾸준하다 얘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서울에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입니다. 와, 수입 군생들이 정말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묵등이 수입 군생이죠. 여기에 있는 수입 군생들은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은 아담 사이즈로 해서 묵은둥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인 면에서도요, 착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묵은둥이로 해서 목대가 묵둥이, 목질을 다 돼 있는 아이들, 빛감도 완벽하게 다 나온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다육이 마을은요, 수입군생도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또 수입 다육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싸게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묶음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귀한 아이가 오늘 입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디바는 잘 아실 거예요. 마디바. 근데 오늘 마디바 금이 저쪽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특가로 해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마디와 금, 여러분 처음 보셨죠? 저도 듣도 보지도 못한 마디와 금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수입 군생,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준비해 주신 수입 군생이니까 보시고 문자 주문이나 또는 전화 주문으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보여드리는데, 또 새로 입고된 다육 군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다른 다육들도 구경하시면서 구매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수입 다육 주제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아르제가 이렇게 와서 아르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완전히 뭐 묵은둥이죠. 아르제 색깔 다 나온 이렇게 풍성한 아르제, 대박.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 이렇게 예뻐요. 뭐 뒤에는 뿌리가 없이 이렇게 들어오죠. 요거는 여러분 얼마에 준비되어 있냐면 12,000원. 1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제 손바닥을 가리죠. 요 정도 좋은 사이즈고요. 와, 수영도 멋지고요. 색깔도 완벽하게 다 나온 아르제가 이렇게 지금 요것도 지금 이게 하나예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르제 묵둥이를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전체 사이즈 20cm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이걸 얼마에 드리냐면 12,000원. 아주 좋죠, 가격? 12,000원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아요, 어머나. 떨어진 거는 따로 판매를 또 한다고 해요.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 이게 아르제거든요. 아르제 한번 군생으로 해서, 요 이제 땅에다가, 아니, 그 화분에다 흙 담아서 딱 그 살포시 얹혀놓으면 뿌리가 나올 거고요. 요게 한 몸에 요 사이즈 좋죠. 중 사이즈를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12,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르제 묵둥이 군생 보여드립니다. 해리 왓슨이요. 색깔이 대박. 완전 핑크핑크 합니다. 해리 왓슨 요게 하나예요. 대박.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해리 왓슨이 묵은둥이로서 목대가 목질이 다 돼 있고요. 보시다시피 중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얼굴이 지금 제가 이제 얼굴이 다 똑같지가 않아서 보여드리는데 요게 이렇게 하나로 돼 있거든요. 요게 하나예요. 목대 이렇게 굵고요. 붉은 목대 있고 해리 왓슨이 완전 핑크빛으로 다 바뀌었죠. 해리 왓슨이 러블리 로즈가 약간 큰 얼굴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얼굴들이에요. 너무 이쁘죠. 요 해리 왓슨도 묵둥이 해리 왓슨 요들을 그냥 화분에다 딱 꽂아 놓으면 얘네들이 뿌리가 내리죠. 가격은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몸 군생이에요. 이렇게 요게 하나거든요. 요게 하나예요. 해리 왓슨 묵둥이 완전 핑크핑크 합니다. 너무 예쁜 해리 왓슨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요 1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퍼플 히네라는 품종이에요. 퍼플 히메입니다. 얘도 12,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다 묵둥이들이라서 보시다시피 색깔 이렇게 보라보라하죠. 뒤에는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뿌리가 좀 잘려서 나오는 거고요. 요게 하나예요.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퍼플색의 빛감 가운데가 좀 더 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보시면 요렇게 3두, 4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은둥이로 되어 있고요. 얘도 이제 보라색 진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분갈이해서 키우시고, 뿌리 내려서 이제 키우시다 보면 보라색의 빛감이 나올 것 같아요.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고요. 백분감도 살짝 뿌옇게 있는 게 보이고요. 짙은 보라색이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 오는 과정에서, 물로 운송 과정에서 약간의 빛감이 빠진 것 같아요. 퍼플 히메라는 이름이에요. 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게 하나로 되어 있는 요거 노란 빛깔과 함께 가운데가 더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처음 보는 품종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흡사한 요 아이랑 흡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퍼플 문이 생각나더라고요. 퍼플 문. 근데 요거 이제 퍼플 히메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요. 가격은 12,000원. 이렇게 좋아요. 끝에 손톱이 살짝 이렇게 있으면서 좀 넓은 입장이죠. 끝에 입장이 그러면서 손톱 끝이 살짝 오므려져 있는 이 아이, 보라색 빛감이죠. 퍼플 히메입니다. 12,000원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퍼플 흰의 외두로 들어온 거예요. 외두 사이즈가 커져. 그래서 얼굴이. 얼굴 하나가 이렇게 10cm가 넘는 사이즈인데요. 요거 보면 옆에 나와 있는 게 자구인 것 같아요. 자구. 자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사이즈도 좋은데요. 요게 목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8,000원이에요. 8,000원. 8,000원에 퍼플 히메입니다. 외두로 되어 있는 요 아이 제품사가 군색은 아니고 외두인데도 자구가 여기 밑에서 나오고 있죠. 요게 하나예요. 얼굴 사이즈 10cm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얼마? 8,000원으로 8,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퍼플 히메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헤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헤라도 풍성한 군색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둘, 셋, 다섯 개, 오두 군색인데 헤라가 이렇게 입속이 동글동글하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국내에 있는 거는. 근데 이렇게 이미 달궈져 가지고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동글동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헤라예요. 얘가 이제 보라색으로 빛깔 나오면 예쁘죠. 근데 헤라가 특징이 자구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본 거는. 근데 되게 목대 굵으면서 이렇게 귀엽고 작은 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물 말려서 오잖아요. 말려갖고 상태에서, 소독이 다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굵은 목대에서 묵둥이 해라. 입성이 다르네요. 우리나라에서 큰 거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환엽으로 되어 있는 헤라가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 이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잖아요. 요게 12,000원입니다. 12,000원 헤라, 묵은둥이 군생 12,000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닉스 군생을 보여드릴게요. 오닉스 군생. 오닉스도 작년 봄쯤인가 핫했죠. 가격 굉장했잖아요. 이거는 생얼의 군생. 군생이거든요. 이렇게 목대가 있으면서 한몸으로 되어 있는 군생. 아주 통통하고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요 아이. 뚱글뚱글하죠. 입장도. 요거 오닉스 군생이에요. 전체 사이즈 한 12, 3cm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4두인데요. 보통 4두 정도 되어 있네요. 오닉스 군생. 요것도 얼굴이 요거 하나 3두. 3두는 좀 더 크죠? 요건 3, 요것도 3두. 보시면 3두 들어볼까요? 이렇게 3두로 되어 있어요. 이쁘죠? 오닉스 군세 보라색의 빛감이 이렇게 있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는 이 아이는 15,000원. 15,000원. 색깔 가장 예쁘게 나온 게 요건데요. 이렇게 색깔을 내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의 빛감으로. 오, 이쁘죠? 이게 오닉스의 빛감이에요. 철화도 옆에 엮여 있네요. 이거는 15,000원. 오닉스 군생. 이렇게 묵은둥이가 국내에는 없을 거예요. 오닉스가. 애기들이 지금 군생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다 커가지고 목대는 목질화가 된 거, 뽑아서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뿌리 없이 왔죠? 뿌리 내셔서 키우시면 묵둥이 오닉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15,000원입니다. 오닉스 이제 철화도 준비되어 있어요. 철화. 아까는 군생이었고 요건 철화예요. 원통형 철화로 이렇게 잘 엮여져 있고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묵둥이 오닉스 군생 철화에 아 군생이 아니라 철화예요. 철화. 이렇게 보라색 빛감이 있고요. 수영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사이즈는 1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15,000원이에요. 오닉스 철화는. 오닉스 철화는 12,000원. 참 12,000원. 15,000원이 아니라 12,000원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수영이네요. 동그란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입성도 굉장히 통통하고 둥글둥글하죠. 보라색의 빛감이 진하게 나온 오닉스 철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수입 들어온 거고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닉스 철화 묵은둥이 수입된 거 보시다시피 그렇게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철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화분에 살포시 옷처럼 멋있는 멀로와 아레엘의 빛감이 섞여져 있는 그런 빛감으로 나올 거예요. 보라색이나 노란색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요거 백분감도 있습니다. 오닉스 철하 수입된 거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뭘까요? 상그릴라가 이렇게 수영 예술이에요. 예술. 완전 묵둥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만원이거든요. 다 이렇게 세워서 지지대 해가지고 심어놓으면 뿌리 나올 것 같고요. 완전 맑은 빛깔을 떼주는 띄어주는 요 수영도 있어요. 이런 수영이 정말 예술적이네요. 요 보세요. 요게 하나예요. 요게 색깔 너무 이쁘죠. 요거랑 한몸으로 되어 있는 요것도 묵둥이 수입된 드론 상그릴라 군생이고요. 가격은 얼마? 10,000원이네요. 와, 요 색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뿌리는 없이 이렇게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목질화가 되어 있는 수입 상그릴라입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에 이렇게 예쁜 예술적인 수영을 가지고 있는 요거 보세요. 수영이 다 틀려요. 요런 수영도 있어요. 심어놓으면 너무 멋지겠죠. 이거는 상그릴라입니다. 상그릴라 10,000원 수입되어 들어온 거고요. 요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 색깔 너무 이쁘죠. 요것도 한몸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한몸 보세요. 여기 한 몸이거든요. 목질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예쁘죠. 요거 10,000원이에요. 샹그릴라도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 립스예요. 로지 립스.
로즈립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두 개의 얼굴이에요. 완전 빨갛고 동글동글하고 진한 색, 빨간색이 위에 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수입돼서 들어와서 군생이네요. 근데 이렇게 목대도 있고 뿌리는 잘려서 나왔고요. 와, 요거 얼굴 하나가 보통 3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로즈립스가. 근데 지금 다 두 개 얼굴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15,000원이에요. 15,000원. 다 두 개 얼굴이거든요. 이렇게 통통하고 예뻐요. 이것도 화분에 살포시 올려놓으면 너무 멋진 빨간색 빛감 이제 보실 수 있고, 얘도 환엽으로 바뀌어요. 환엽으로 바뀌어서 통통해지거든요. 윤기도 있으면서 너무 좋죠. 사이즈 제 손바닥 올려놨죠.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큰데 얘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완전 빨간색이 정말 멋진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멋지죠. 와, 이쁘다. 로즈립스 수입되어 들어온 거고요. 이렇게 큰 얼굴이 두 개 정도 있는 얼굴인데 요거를 15,000원에 여러분께 데려가실 수 있어요. 요거는 로즈립스입니다. 와, 요새 핑크벨이 정말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거 7,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와, 사이즈 큰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동글동글 공으로 말려 있어요. 핑크색 빛감이 정말 환상이죠. 요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제가 몇 번 소개로 해서 보였었을 텐데, 아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면, 얼굴 사이즈가 큰 거는 좀 세 개, 아까 그거는 그렇고, 이거 작은 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가격 7,000원이에요. 7,000원.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거든요. 7,000원. 전체 사이즈 10cm 나올 것 같아요. 오, 요것도 하나 데려가셔서 껴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완전 뜨글뜨글 공모양으로 사랑사랑하네요. 핑크 피멍으로 미리 들어져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핑크베리. 핑크베리가 이렇게 목질화가 된 목둥이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핑크베리는 7,000원으로, 전체 사이즈는 10cm, 두수는 이제 다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7,000원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핑크베리입니다. 아, 마디바, 완전 핫한 마디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못 보셨을 거예요. 마디바 금이에요. 이건 수입되어서 지금 들어온 건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밑에 뿌리 받으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상태에다가. 요거 지금 가격은요, A급이라고 하시거든요. 마디바 A급 금이에요. 그 마디바 금입니다, 여러분. A급은 15만원인데,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A3번은 이렇게 금이 들어온 거고, 여러분 화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번호 선택하시면 돼요. A급. A2번은 요거 요렇게 들어온 금이고요. A3번은 또 요렇게 A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A1번 이거다. 금 보세요. 노란 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A1번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 A2번이 요거네요. A2번, A3번, A3번이고요. 그 다음에 A4번이 어디 있냐면 여기. 마디바 금입니다. 이렇게 핑크로 복류로 들어간 A 이제 금종자는 사이즈보다는 금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떻게 금이 들어가느냐, 내가 마음에 드는 금이 있다면 번호 이거 A4 하시면 되시고요. A5번은 이렇게 금이 먹었어요. 이렇게 금 먹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A6번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A7번 이렇게 노란, 얘는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A7번, A8번은 여기 A8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 8번 금 들어간 거 확인해 주시고요. A9번이고요. A10번 이렇게 금 보시고요. 가장자리가 테두리가 핑크핑크 하네요. 얘는. 그 다음에 A11번. 11번은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12번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간 거. 12번. 12번이고요. A13번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오, 마디바가 금이 이제 나오네요. 세상에나. A14번 이런 금. A15번, A15번도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A16번 이쪽으로 와서 여기 A16번 이렇게 금이 들어갔네요. A16번, A17번은 좀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들어갔고요. A18번 보시고요. A19번입니다. A19번 이렇게 올 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뿌리가 내리잖아요. 커팅하면 금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급, 마디바 A급 번호 이렇게 붙여진 걸로 해서 보여드렸어요.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A급이고요. 마디바 B급이 있어요.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요. 왜냐면 B급이 왜 B급이냐면 이제 이런 올금도 있고 금이 조금 덜 보이는 건데 확인하시고 이것도 번호 선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B급은 10만원이에요. 10만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사이즈보다는 금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금 들어간 거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B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디바 금 B급 10만원이고 지금 B-1번, B1번이에요. 이런 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프릴도 잡혀있죠? 2번이에요. B2번 이렇게 보시고요. 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B3번도 이렇게 보세요. B3번 핑크색이 많이 돌죠. B4번 보셔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금 B4번이고요. B4번, B5번
B5번도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뿌리 내려서 키우면 돼요. 수입된 거예요. 수입되어 온 거. B6번, B6번이고요. B7번, B7번이고요. B8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올곧으로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갔죠? B8번, B9번, B9번이고요. B10번, B10번이, B10번 어디냐? B10번, 여기 있습니다. B10번. B11번. B12번이에요. B12번. B13번. 더 궁금하시면 사장님께 따로 더 보여달라고 하시면 돼요. B13번. 여기 있다. B13번이 여기 있네요. B13번이에요. B13번. B14번. B14번. B15번. 이렇게 B15번이죠. 그 다음에 B16번 여기 있어요. B16번, B17번, 10만원입니다. 마디바 금입니다. B18번, B19번, 여기 있다. B19번, B19번이에요. B20번, B21번, B22번. 이렇게 금 들어간 걸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사이즈보다는. 그리고 사이즈 원하시면 사장님께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B23번이에요. B24번. B25번은 사이즈는 작은데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갔네요. B25번. B26번. B27번. B28번. 보셨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마디바가 지금 금이에요. 얘네들 금인데 A급과 B급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A는 15만원, B는 여기 보여드린 거 10만원이에요. A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급 금입니다. 이건 1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피치스 앵크림이에요. 피치스 앵크림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얘는 좋죠. 제 손바닥을 가리죠. 그리고 목대도 굵은 목대가 있고요. 목질화 되어 있고 자연군생이고 얼굴은 6두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런 거 만원이에요. 만원 피치스 앵크림 하엽도 있고 정리해서 딱 상토 이런 상토에다 딱 꽂아놓으면 뿌리 나올 거고요. 얘도 동글동글 잎성을 가지고 있고 오래 키우면 핑크색의 빛감과 노란색의 빛감이 나오죠. 한번 군생으로 되어 있는 묵둥이 얼굴 두 수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거든요. 이렇게 큼직한 얼굴도 있고요. 자연 군생이고 만원입니다. 만원 수입되어 들어온 피치스 앵크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수영 군생도 있습니다. 수영 군생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군생으로 얘는 7,000원 딱 꽂아놓으면 얘도 이제 뿌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실뿌리가 지금 빨간 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하나예요. 얘 수영 군생은 7,000원 10cm 정도로 되는 롱분의 식재를 하시면 맞는 사이즈 같고요. 요거는 7,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수영금입니다. 요게 하나예요. 자연 군생이고요. 수영금이고요. 풀딜라이트 금이에요. 요것도 가격 6,000원. 6,000원. 사이즈는 7에서 8 정도, 7cm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목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뿌리 나오고 있죠. 얘도 상토에다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목대에서 자구도 나오고 해서 군색으로 될 건데요. 색깔이 지금보다 이제 얘네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완전 진한 핑크와 보라색으로 복륜 하얀 금 부분이 연한 핑크, 진한 부분이 보라색으로 나올 거예요. 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심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6,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원조 콜로라타는 3,000원. 요거는 완전 묵둥이 콩분에다 식재를 하시면 딱 맞아요. 색깔 나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색깔 예쁘게 납니다. 완전 진한 보라색으로 끝장 빛감 작게 달궈진 거예요. 3,000원입니다. 이거는 헤비옥 금이에요. 헤비옥 금이니 12만원. 대품이에요. 대품. 가시가 무섭다. 요거 금 지도처럼 생겼어요. 그죠? 안전 사이즈가 좋은 대품, 자구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구도 달려있고,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린 헤비옥 금 요거는 12만원이에요. 대품이죠? 12만원.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자구금만 판매도 해요. 얘도 이제 심어놓으면 크겠죠? 요런 거는 3만원이에요. 3만원. 직경 한 5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헤비옥금 자구 떨어진 조그만 거는 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블랙 다이아몬드예요. 와, 블랙 다이아몬드 완전 까맣게 생겼어요. 창이에요. 이렇게 창이 완전 블랙으로 대박. 보세요. 이렇게. 아, 이것도 보세요. 밑구멍 여기 이제 딱 상태 올려놓으면 얘가 자리 잡고 뿌리 나올 거예요. 와, 완전 블랙이죠. 완전 선명한 블랙으로 완전 다 바뀌었네요. 블랙 다이아몬드 사이즈 10cm 넘을 것 같고요. 수입되어서 들어온 거고요. 얘는 10,000원 예, 창입니다. 창. 블랙 다이아몬드. 와우, 색깔 너무 예쁘네요. 완전 블랙이네요. 창입니다. 수입되어서 들어온 거고요. 아, 이렇게 좋아요. 색감이 완전 뭐 고급지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창에 이런 빛깔이 나네요. 요거는 창 블랙 다이아몬드 12,000원 10c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고급품종이래요. 완전 뭐 할로윈, 마차 할로윈 금이거든요. 말차. 보시면 말차. 굉장히 얘가 신상이고 요새 떠오른다고 해요. 애원엽석 중에서. 요게 8만원이에요. 8만원. 완전 통목대 다. 전체 사이즈 20cm 나올 것 같아요. 통목대고 지금 사장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말차 할로윈 김 철화 샘플. 작년에 수입돼서 그런데 뿌리 좀 어느 정도 내렸거든요. 이렇게 크는 거라고 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이것도 생얼도 이렇게 금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말차 할로윈은 뿌리 다 내린 거고, 보시면 얘도 철화 통목대에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대품이에요. 이런 거 가격 어마무시하겠네요. 요거가 요거에 똑같은 거고요. 요것도 전체 사이즈 20cm 나올 것 같아요. 통목대. 요거 말차 할로윈 금 철화. 입니다. 요거 8만원입니다. 8만원. 8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말차 할로윈 금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수입되어서 들어온 건데 자구 분리가 된 거예요. 이제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게 뭉탱이로 놓으셨거든요. 한 모듬이에요. 다 같은 품종으로 해 놓으셨는데 번호 선택으로 해 주세요. 무조건 10,000원에 드린대요. 와, 10,000원 싸지 않아요? 요거 지금 뭉탱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다 매겨져 있으니까 제가 번호 보여 드릴 테니까 번호 선택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니까 1번부터 해 갖고 번호 찾아야 돼. 1번부터 되어 있어. 어디가 1번이? 여기가 1번이구나. 저쪽이.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 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선택해 주시면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수입 분리된 거. 아, 수입 모듬이라고 할게요. 수입 모듬이라고 할 테니까 모듬 몇 번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번호 하나 나가면 없습니다. 모듬 10,000원에 드립니다. 합식해도 좋고요. 같이 심어놓으면 합식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따로따로 심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니다. 1번. 이건 아르센데 제가 볼 땐 좀 사이즈가 작아서 이거 한 모이에요. 한 모. 근데 이거 10,000원에 드린대요. 이거 떨어져 있어요. 보면 자구가 하나 떨어져 있죠? 같이 심어도 되고 하나 콩분에다 심어도 돼요. 요거는 1번이에요. 1번. 1번입니다. 1번 보세요. 요거 1번 선택하시면 요거 드릴 거예요. 아르제예요. 1번도 아르제. 2번도 아르제인데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엄마나 얘도 자구가 하나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여기서 떨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2번이에요. 2번. 2번이고요. 요것도 10,000원에 드린다니까 완전 목대가 목질화 돼 있고 물듬도 예쁘죠. 요렇게 떨어진 거. 요거는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아르제네요. 3번도 아르제. 요것도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보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한, 두, 세. 다 10,000원에 드린대요. 요거 보시면 요거 다. 다 떨어져 있어요. 합식해도 되고 요거 하나만 다시 요거 하나만 심고 요 옆에다가 요거 심어줘도 되지만 또 요 아르제대로 따로 합식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10,000원에 드려요. 이거는 3번이에요. 3번 아르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4번이에요. 4번도요. 보시면 요것도 한 몸이 아니 한 몸에서 떼어진 것 같아요. 분리가 됐어요. 얘도 10,000원. 요게 이제 하나로 돼 있고 여기는 또 분리가 됐죠. 두 개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건 4번 선택하시면 요거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해리와슨이 이게 준비됐어요. 해리와슨도 앞전에 보여드렸죠. 다 떨어졌죠. 이렇게 이거 하나씩 심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10,000원에 드려요. 5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 떨어졌죠. 여기 떨어졌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다 모듬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떨어진 아이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진 거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시고 싶으면 이거는 5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도 해리아슨인데 요것도 와 요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6번 해리아슨 합식하셔도 되실 것 같고 얘는 요거 아까 그지? 퍼플 뭐도 하나 들어가 있네. 요거 다 떨어진 거예요. 보시면 요기 하나 한 모듬 요거 다 드릴 거예요. 여기가 중간 사장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요거까지 요렇게 다 모듬 신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다 드리는데, 여기 다 드리는데 요거 10,000원이에요. 요거 6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7번. 이건 오닉스 같은데, 아까 오닉스 있었죠, 군세. 요거 오닉스인데 여기서 이제 자구가 하나 떨어진 거 7번이죠. 요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는 7번이에요. 이것도 무조건 10,000원이고요. 8번도 오닉스. 요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모둠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8번입니다. 이거 오닉스고요. 9번은 여러 가지 섞였어요. 9번은 이게 오닉스하고 핑크베리도 철화인데, 핑크베리 철화, 오닉스 이렇게, 여기도 오닉스, 이렇게 오닉스, 얘도 오닉스, 이렇게 모두 드리면서 9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9번으로 하세요. 10번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핑크베리잖아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얘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죠? 합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10번입니다. 11번도 무듬으로 캐놓으셨는데 이거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떨어져서 합식으로 심어야 돼요. 대신에 얼굴 둘 수도 많고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데 10,000원이에요. 11번입니다. 12번도 이거 다, 이거 베리. 베리들은 원래 분리를 잘해요. 자가 분리를. 핑크베리고요. 이것도 모두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데 10,000원. 12번입니다. 13번도 베리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13번. 이것도 뭐 하나, 둘, 셋, 넷, 6, 8, 9, 10, 10개가 넘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데려가셔서 같이 심어보세요. 14번. 14번도 이렇게 요거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한 몸이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4번입니다. 15번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아놓으셨는데, 와, 요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15번. 맞네? 10,000원. 합식하세요. 요것도 뭐 이어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네요. 요거 다 드리는데, 한 몸 아니에요. 다 분리된 거고요. 요거는 15번입니다. 15번은 요걸로 드려요. 16번은, 오, 합쳐졌어. 해리 왓슨, 이거 보세요. 해리 왓슨이 하나씩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우,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해리 왓슨 4개에다가 아르제. 아르제도 분리됐어요. 이것도 합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16번은 이렇게 갑니다. 다 갑니다, 이게. 7번은 여기도 아르제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해리 왓슨하고. 여기 아르제, 보면 여기 아르제죠? 아르제 이렇게 있고요. 해리 왓슨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해리 자구도 있고, 이거 하나만 심어도 될 것 같네. 야, 이렇게 다 보내드리는데, 이거는 몇 번? 17번. 아이고, 17번입니다. 이거 18번도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아르제랑 해리 왓슨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요거 18번이에요. 무조건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이렇게 떨어진 거 모아서 모둠으로 심어보세요. 18번이고요. 9번은요, 아르제가 이렇게 분리가 됐네요. 보니까 이렇게 한 몸인데 얘는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인데 이게 하나거든요. 여기에서 자구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 색깔 이쁘다. 이거 19번. 이렇게 예쁘죠. 19번입니다. 20번도 아르제. 얘도 떨어져 있어요. 보면 이렇게 다. 요거 이렇게 내 떨어져 있어요. 요거는 20번이에요. 20번이고요. 21번. 21번입니다. 21번 이렇게 이것도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해 주셔요. 요거 모듬으로 심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뭉탱이로 모듬으로 드립니다. 여기 21번이에요. 모듬 다 보여드렸죠. 모듬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 모아갖고 아주 싸게 드리네요. 색깔 너무 예쁘죠? 1번부터 20번까지, 21번까지 있었죠? 번호 선택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새로 들어온 군생들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군생들 너무 가격 좋아요. 모두 12,000원에 거의 맞춰져 있네요. 블랙 다이아몬드 고급 창도 그렇고요. 와, 요것도 지금 오닉스 군생 묵등이 너무 좋고, 철화랑 상그릴라도 보셨고, 묵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지립스, 로지립스죠? 로지립스. 그 다음에 핑크베리. 그 다음에 헤비옥 금도 이렇게 큰 대품도 있고, 자구 데려가서 키워도 되고요. 퍼플 딜라이트 금도 가격 좋게 사장님께서 주셨고요. 피치스 앵크링, 그 다음에 마디바 금 A급과 B급 보여드렸잖아요. 와, 요건 완전 귀한 아이. 가격, 인터넷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비교해보시고 그거 데려가셔서 뿌리 내셔갖고 예쁘게 키워보세요. 마디바 금도 정말 귀한, 저도 처음 봤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요 번호 다 이렇게 매겨져 있으니까
화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에요. 오늘은요 이렇게 멋지게 색을 내준 묵은들 군생, 수입 들어온 군생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는 이제 사장님께 품종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 사장님께 별도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소식은 이렇게 수입 군생 소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